안녕하세요. 오늘은 빨대로 여치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치집을 만드는데 제 빨대가 많이 좀 필요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빨대가 그러면 먼저 빨대 두 개를 이렇게 십자로 만들어서 연결해 주세요. 맨 처음에. 이렇게 빨대 두 개를 연결시켜 줍니다. 연결시켜 준 다음에, 자, 처음에는 이 빨대를 이렇게 한 곳에는 두 개를 꽂아야 해요. 자, 두 개를 꽂고 하나씩 꽂아 줄게요. 미리.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자, 하나씩 끼워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알대를 엮어볼게요. 자, 처음에 자,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엮어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크기는 자기가 어느 정도 조절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꺾어 주시면 돼요.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꺾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꺾어 주시고, 자, 여기 아까 이렇게 두개 꽂은 거예요. 돌아오니까 아 이게 하나 빠져나가니까 꽂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꽂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해 나갑니다. 이렇게 계속 접어주면서 연결해 나가면 돼요. 자, 여기 끝이나 손들고 또 이렇게 접어서 끝으로 이렇게 접어서 여기 끼워주어서 자, 귀를 연장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계속 연결해 나가세요. 자, 또 여기다 끼워줄게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네, 어렵지는 않죠? 여기 연결해서 끼워줍니다. 처음에는 조금 크게 이제 좀 바깥으로 크게 연결해 주세요. 아니, 크게 접어 주세요. 크게 접으면서 돌려 주세요. 이 네모칸이 조금 크지도록.
빙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접으면서 만들어 보세요. 자, 조금 커지면 이제 줄여보세요. 줄이는 느낌으로 안쪽으로 작게 여기서 이렇게 커졌다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요 네모가 아까보다 좀 작아졌죠? 작아지게 접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보리 볏짚으로 만들었어요. 보리 볏짚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보리 볏짚이 지금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 비슷한 빨대로 이렇게 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가 여치도 잡아넣고, 이렇게, 어릴 때, 옛날에는 장난감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에서 장난감을 많이 이렇게 조달을 했죠. 여치도 잡아서 놀고, 매미도 잡아서 놀고,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지금은 장난감도 많고, 또 컴퓨터도 가지고 놀고 게임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예전에 이렇게 놀았던 장난감들이 너무 정서적으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치집을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 데리고 나가서 여치 잡아서 한번 넣어서 가지고 애들이랑 자연 관찰도 한번 해보시고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작게 자, 점점 작게 해서 이제 완성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점점 작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묶어주면, 자, 여기 좀 묶어줄게요. 묶어주면 예쁜 여치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요렇게 여치집을 여기 여치집 밑으로 여치를 넣어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여기 여치가 이렇게 벌짝벌짝 뛰어다니면서 놀았거든요, 예전에. 자, 예쁘죠, 여치집?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치집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